출신이라고 해요. 아, 그때 다져진 몸매입니까? 그때 운동을 많이 했죠. 빨간 내복. 그때 구경을 쓰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한번 조금 실험 보여주세요. 네. 아, 경색 봐라, 경색 봐라! 아, 정말 무서운 조교는 소리를 크게 안 냅니다. 아, 무서운 조교였습니까? 그렇죠. 논산 피바다. 논산 피바다? 그 놈이 참 무서운가 보겠죠? 저기, 논산 피바다. 논산 피바다 하면, 야, 논산의 전설이죠. 배트공도 무서웠는데. 논산 피바다 아닙니까? 아, 그런 건데 지금 눈빛이 예스럽지가 않아요. 악바리 근상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효리. 욕심 많은 그녀. 몸짱의 기본기. 운동신경은 필수. 자, 이효리 건강 프로에서 입긴데 그녀의 허리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리고 이 허리 보십시오. 이 팔처럼 유연하게 이렇게 휘어집니다. 몸짱이 인자 이효리. 2004년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노래 텐미추에 관능적인 안무와 화려한 의상으로 솔로 데뷔해서 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이효리. 이효리! 이효리! 결국 연말가요 시상식에서 대상을 휩쓸었습니다. 자, 이번엔 파워풀한 댄스. 자, 손에 끼는 창법으로 여자 연예인들에게도 인기 1위를 달리는 비. 상진영, 전도연 씨, 저 황홀해 하는 표정 보시죠. 비 오빠에게 푹 빠졌죠. 180cm 의심의 키에 작은 얼굴, 날씬한 허리와 어깨 근육은 단연 가요계 최고의 몸짱입니다. 연말가요 대상에선 최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 장면. 환상 몸짱 그리와 그의 황홀한 무대, 넘치는 끼와 재능, 2004년 스타의 조건 바로 얼짱뿐 아니라 몸짱이란 사실 실감이 납니다. 박지훈 씨 너무 조용합니다. 자, 제4라운드 스타성 대결입니다. 자, 권상우 씨가 춤을 추는데요. 저런 깜찍한 댄스. 아유, 이뻐 죽겠네. 앞으로는 보기 힘들 겁니다. 신세대 얼짱은 노래도 잘한다고 하는데 어때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 잡고 하면 노래 잘합니다. 김범수 씨 노래죠. 의외로 아주 괜찮은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1년 전에 바로 지금 노래 실력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노래방 많이 다녔는 거 보니까 연습 많이 했네요. 많이 늘었네요. 1년 전보다. 나쁜 남자. 자, 이번엔 비의 개인기 코너. 시키면 다 하죠. 정말 나쁜 남자. 웃기기 위해선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웃길 수 있어요. 오. 어떻게? 오.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특히 비는 스타가 되기까지 바로 피눈물 나는 노력형 가수라는 사실로 아주 유명합니다. 효리의 개인기는 뭐 너무나 유명하죠. 천하무적 이역제도 효리 앞에서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당시 신이던 김제동 씨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김제동 씨 거의 무아지경으로 빠져듭니다. 어쩔 줄 모르네. 너무 못 먹을 것 같아. 이 질문을 랩으로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알아듣기 쉽게. 학창 시작부터 연예인 데뷔까지 나는 이런 적이 있다. 뭘 시켜도 잘해줘. 이성 이성으로 이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있죠. 남자니까 당연히 있을 거죠. 있죠. 있어요? 있죠. 연기하시는 분이 아니면 노래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그냥 연기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아, 노래하고 MC를 같이 한 사람. 자, 누가 그녀의 솔직함을 막을 수 있으랴. 2004년 인기 최정상에 올라선 몸짱 빅3. 타고난 몸에 끝없는 노력과 그들만의 솔직한 매력으로 연예계를 평정한 사랑스러운 대결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좋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은 나이인데요. 저분은 정말 자기 관리를 너무너무 철저해요. 제 배우로서. 그래서 이 알코올이 근육을 분해한다고 해서 술도 아예 안 드신다고. 그럼 만약에...